금강경 제5권 199페이지 넷째 부처님께서 가난에게 이르사대 어제 했던 거 근과 진이 육근육진이 근원이 같으며 촉박과 개탈이 결박 맺힌 것과 또한 육근의 결박을 푸는 그러니까 범부와 성인이죠. 범부들은 맺힌 거고 성인들은 풀었고 그래서 박탈이 촉박과 해탈이 둘이 없다는 것은 같단 말이죠. 그 다음에 칙성이 허망하여 유여공환이라 칙의 성질이 허망하여 마치 공화와 같으니라. 근진식 세 가지 그 18개를 다 말한 거죠. 아까는 근진을 말했고 육근육진이고 그 다음에는 칙성을 말할 경우는 이제 육식이죠. 그러니까 칙성도 허망해서 마치 공화와 같아 말이죠. 칙성이라고 해놓으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은 그 전에 능엄경 초권에 마음을 밝힐 때 일곱 번 그 마음을 안하니 바로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마음을 말한 그것이 칙심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건 아니다 아니다 해서 일곱 번이나 망심을 파했죠. 거기에서 말한 그 마음을 여기서는 칙성이라고 한 거죠. 칙심이라고 하는 거나 같죠. 성자도 두 가지로 통합니다. 본성을 성이라 하기도 하고 본성 아닌 습성도 성이라고 해요. 본성이라고 할 경우는 순수한 자리고 습성이라고 한 것은 순수하지 못한 여기는 청정한 거라면 여기는 비청정 청정이 아닌 걸 말하죠. 습성은 그야말로 그 구천적으로 잘못된 것이 습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칙성은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 말한 칙성은 바로 습성인 그런 본성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칙심 분별과 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침자는 성자는 침자와 같이 통하는 자 침성이라고 할 경우는 같은 말이죠. 신도 두 가지에 통하죠. 본심에도 통하고 작용하는 그런 칙심에도 통하고 도도 그렇죠. 도도 정도가 있고 사도가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선도 악도 덕도 그렇죠. 덕도 길덕이 있고 흉덕이 있고 그러니까 그 말하는 성질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서 보셔야 됩니다. 식성도 허망해서 마치 공화와 같다 말 허공꽃과 같다 말 식심 분별이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육근, 육진, 육식이 다 허망하다는 말이죠. 그 자체는 본래 그 본체만은 열애장 청정 요진여성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무명 업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는 무명 업식은 본래가 허망한 거죠. 번외의 그런
육근육진 육식 같은 것은 허망한 쪽으로 말합니다. 육근도 두 가지로 지금 말하잖아요. 육근을 풀면 바로 열반이고 풀지 못하면 번뇌고, 그래서 육근도 두 가지 성질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근도 역시 청정도 있고 또한 비청정, 청정도 아닌 오염도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이 식성도 그래요. 여기서는 육식이요. 그 전에 좌우에서 식을 부처님께서 말하기를 전진 허망 상상이라. 그것은 너 본래 마음이 아니고 너 본래 마음을 흐리게 한 거라고 그런 말씀을 했죠. 저 1권인가 거기에 보면은 전진 허망 상상이라고. 그와 같은 말이죠. 그래서 허공꽃은 본래가 없는 건데 눈병 난 사람에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없는 거니까 식성도 육식도 허망해서 본래 있는 게 없다 말이죠. 공화와 같다 말이죠. 비유는 공화와 같다는 거죠. 인연으로 생긴 것은 다 허망한 거죠. 더 나아가서는 팔식까지도 허망한 겁니다. 제8식까지도. 그러니까 팔식을 끊어가지고 전식 성지를 하잖아요. 팔식도 번외로 나타난 쪽은 허망해요. 육식 말고라도. 팔식 같은 것도 그 번외를 일으킨 쪽, 오염하는, 오염이 된 그 팔식은 다 안 좋은 거라요. 그래서 이 식을 전환해가지고 지를 이루잖아요. 식이란 것은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허망하죠. 인연 성공이란 말 있죠. 인연성은 본래가 공한 거라고. 그 전에 구연생식을 말했는데 조금 불분명하게 했고 안식만 좀 말해가지고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야 돼. 제식의 생년이요. 안식은 구연으로 생기니까 구연으로 생긴 것이 바로 뭐냐면 밝아야 되고 또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명공 눈이 있어야 되고 경이 있어야 되고 요건 색진이죠. 요건 안근이고 자기가 있어야 되고 타성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돼. 이 시간 8년이지 8년이면 10년인데 근이하고 이런 경부터 경까지 필요 없고 자기 또 근본 의식이 오연이라 오연이면 종자하고 근본이 하나 둘 셋 네 다섯 경 Thank you.
이렇게 해서 직절이 모두 다 인연에 의해서 생기지요. 그래서 재식의 생년, 모든 식의 생기는 인연들이 제일 많은 것이 아홉 가지고, 그 다음에 여덟 가지도 있고, 일곱 가지도 있고, 네 가지, 다섯 가지도 있고, 그래서 숫자적으로 많고 적은 것은 다르지만은 모두 인연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허망한 거죠. 인연이 없다면 생기지 못하잖아요. 또 생겼더라도 인연이 항상 그대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있다가 바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것은 틀림없죠. 안식은 아홉 가지 인연으로 생기는데, 밝은 거 밝아야 볼 수 있으니까, 또 간격이 있어야 막혀버리면 못 보니까 공간, 터진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는 눈입니다. 눈. 눈이 망가져도 못 보니까 눈이 있어야 되고, 경은 볼바 대상물. 그 전에는 분별하고 분별이하고 두 가지를 정해놨었지 않나요? 며칠 전에. 자기라고 하나선 작동하는 거예요. 보려고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자기라요.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 마음에다 시동을 걸어놔야 시각작용이 나오죠. 시각이나 청각이나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분별이, 염정이, 근본이. 이 세 가지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제륙식이라요. 제륙식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제륙, 의식, 의식은 분별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염과 정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제7식이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제8식이고, 전호식은 제6식이나 제7식이나 제8식에 같이 개입을 해서 그것하고 어울려야 인식 그 작용을 내니까. 그래서 분별이가 있고, 분별이는 제6식이요. 제6의식이고, 염정이는 제7식. 아집을 일으키잖아요. 아집이 염이거든. 그리고 오염된 그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염이 되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염법과 정법인데, 정법에도 곳가다 또 인식을 내기도 하니까. 그 칠식 자체는 팔식입니다. 아타나식이나 본체는. 그래서 염법과 정법을 반연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칠식을 염정이라고 합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제8식이고, 제8식을 근본이라고 해요. 그것은 모든 식의 근본이 된다 해서 뿌리와 같다 해가지고 근본이. 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식의 작용이 의지한다 해서 근거가 된다고 해가지고 의자를 쓴 거죠. 소위처가 된다 해가지고. 종자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종자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종자란 것은 제8식을 보면은 제8식이 네 가지 인연으로 생기는데, 근경 자기 종자 요 네 가지 아니요? 근경 자기 종자. 이것은 다른 식에도 다 통해요. 근이라고 하는 것은 제8식도 5근이나 6근에 그것이 있어야 그게 발판이 되어가지고 인식을 내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8식은 근신 기계종자라고 말했죠. 그 전에 유식론 갈 때. 근신 기계종자, 기계가 바로 경이라요. 요 근은 근신이고, 육근이나 몸이나 근이 되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산화돼지, 지수화풍, 세계 같은 게 다 경이라요. 자기랑 하선 제8식도 인식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경각심, 생각을 내는 것을 그게 자기라고 해요. 작동을 하는 거. 시동을 걸어야 차가 갈 수 있는 성능이 생기니까. 종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보았거나 들었거나 과거에 익혔던 그 훈습 종자예요. 그러니까 식이 시간적으로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 현재에 그게 이제 작용을 하고 현재 것이 또 이제 과거와 현재 것이 또 미래로 뻗어나가거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앞에 것이 종자가 돼요. 뒤에 것은 과가 되죠. 종자에서 종자는 인과 같고 종자에서 현행으로 나타나면 결과 과가 되죠. 그런데 과가 되기 전에 종자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콩이 종자가 있어야 콩이 싹이 트고 또한 거기서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으면은 금년 콩은 내년에 또 종자가 됩니다. 예? 그렇죠. 금년 콩이 내년에 또 종자가 되고 내년 콩은 내후년에 또 종자가 되고 그와 같이 식에 종자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은 아홉 가지 인연으로 생기죠. 제일 많죠. 조건이. 그 다음에 이제 이식은 여덟 가지로 생기니까 여기 밝은 것은 필요 없어요. 어두워도 소리는 듣거든. 그래서 명 인연은 밝은 인연은 제외하고 공부터 공 이하 7년 여기서부터 공, 근, 경, 자기 분별이 염정이 근본이 그렇게 해서 명을 제외하고 8년이라는 그 말이죠. 이식하고 그 다음에 비식, 설식, 친식은 똑같아요. 그것은 이제 명하고 공을 두 가지를 다 제외하니까 7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의식은 5년으로 되는데 분별이하고 연정이는 뺍니다. 분별이하고 연정이는 왜 빼냐면 연정이를 빼야 되는데 염정이가 있구나. 근경 자기종자, 근경 자기종자, 근이 나와야 되겠네. 분별 요것이 빼고 근경, 근경 자기종자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인연이요. 그것은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의근이죠. 의근은 제7식에 해당이 되니까 제7식을 이중으로 분별이 하고 근하고 둘 다 둘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염정이를 제외한 거지. 염정이 대신 근, 근이라고 하는 것이 대륙 의근 아니요. 재륙 의근은 바로 제7식입니다. 재륙 의식은 눈처럼 귀처럼
어떤 형체가 있는 물체는 아니거든. 제7식을 소위로 또 해가지고 하니까 제7식이 재료 의식의 근과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안식의 근은 눈이고 재료 의식의 근은 제7식 의근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염정이를 뺀 거요. 근이 바로 염정이니까. 그래서 경은 마찬가지죠. 현악무기 법진 같은 게 경이죠. 재료 의식의. 자기는 의식도 작용을 분별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작동하는 뜻을 내는 게 있어야 되니까 발작을 동작을 해야 되니까 자기는 필요하고 근본인은 제8식이고 종자는 마찬가지고 종자는 모든 식이 다 종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서 재료 의식은 연수가 많이 줄었지요. 6년은 없고 그냥 5년 아니요. 그 다음에 제7식은 세 가지 3년이요. 3년이면은 그건 이제 근경 자기종자. 근경 자기종자인데, 그렇게 할 경우는 근을 여기다 이제 둘 경우는 네 가지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요건 이제 두 가지로 보거든요. 제7식은 혹삼, 혹사거든. 혹은 셋도 될 경우가 있고 혹은 넷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혹삼으로 지금 본 거죠. 만약에 넷으로 가면은 근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근이 빠졌잖아요 지금. 근을 가해가지고 보기도 해요. 그러나 근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셋으로만 보는 겁니다. 제8식은 네 가지 인연인데 근과 경, 근은 육근 같은 거고 근신이고 제8식 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제8식이 가장 기본이니까 제8식은 근신하고 또는 기계하고 종자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인데 보통은 제8식이 작용하는 근신기계 종자라고 많이 유식론에서 말했죠. 기계가 바로 여기서 말한 기형입니다. 기형. 제8식이 근신이라서 육근이나 오근이나 또는 자기 몸이나 말이지. 몸에 내나 육근이 있잖아요. 육근이 내나 몸이지 사실은. 몸에 다 딸려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제8식은 네 가지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연생법은 허망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줄이면은 인연성공이란 말이 그 말이요. 인연성공이란 말은 인연으로 생기는 법은
이런 뜻이죠. 인연성공이란 말 자체가 인연성은 본래가 공한 거예요. 어째서 공했다고 하느냐 하면은 인연성으로 된 것은 인연으로 생긴 법은 모두 허망이 때문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서 식성이 허망하여 공화와 같다는 것이 문제 될 게 없어요.